이제 7강 할 차례죠. 점점 안 이뻐지는 것 같아. 유튜브 모양이 안 좋네. 상관없어요. 역사부터 해서 갈까요? 역사 노트 필기 교정 7강이 되겠습니다. 7강이 되고요. 지금 나왔죠? 묻었다. 여기까지 부여, 고구려, 옥조, 동해, 사망 다섯 칸으로 노트를 나누고요. 저번에 이 부여는 왕 아래 마가, 우가, 저가, 구가, 말, 소, 뭐라고? 돼지, 저팔계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황구, 백구 그러잖아요. 이건 개예요. 구가는 알았지? 그래서 말, 소, 말, 소, 돼지, 개 이런 이름의 관리들을 둔 거죠. 이름 관리 명칭이. 자, 그 다음에 옥전은 일단 패스를 하고요. 그 다음에 뭐를 할까요? 경제? 경제는, 그렇죠. 한번 경제에 대해서 볼게요. 여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평야랑 고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는 한칸 뜰게요. 한 칸을 뜰게요. 세로로는 여유가 많아서. 밭농사랑, 목축을 했어요. 그리고 고구려는 뭐, 크게 할건 없어요. 그 다음에 옥저죠. 이 자리가 옥저 자리죠. 옥저의 경제는 농경을 했어요. 농경을 하고요. 해산물이 풍부했어요. 해산물 풍부했어요. 소금, 어물, 어물은 생선 말린 거를 얘기해요. 그 다음에 여기도 해산물. 여기는 또 단궁, 활을 얘기해요. 단궁은 그 다음에 과하마, 좀말 쬐끄만 말 있죠. 좀 귀여운 말 있잖아요. 되게 발 짧은 말, 그지? 걔를 과하마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반어피. 안타까워. 이거 어쩌면 좋아. 반어피. 바다표범 가죽을 얘기하는 거야. 반어피. 바다표범 가죽. 그죠? 요거는
몸집이 작은 말을 얘기하고요. 요거는 활의 종류예요. 활의 종류. 알겠지? 활의 종류예요. 단공, 과마, 반어피가 유명해요. 그다음에 사마는요. 여기는 변용사가 좋아요. 반동사가 아니라 변용사예요. 변용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철을 낭낭군과 외에 수출했어요. 철을 화폐처럼 일단 공통적인 것부터 써볼게요. 일단은 제천행사를 쓸게요. 제천행사. 여기 부여 자리에다가는요, 영구라고 쓸게요. 12월. 그 다음에 고구려는요, 동맹이에요, 동맹. 10월이요. 그 다음에 옥조는 없고요. 무천이라고 쓸게요. 동해에다가 무천. 10월이요. 사만에는요, 그냥 5월, 10월이라고 쓸게요. 아까 얘기했던 5월과 10월에 제천행사가 있는 거예요. 아, 제천행사 이름이 이것처럼 딱 외울 수가 없네요. 그지? 여러 가지로 바뀌었거나, 그지? 얘기하기 그러니까 5월 제천행사, 10월 제천행사 이렇게 할 거예요. 제천행사 이름이 있어, 그지? 얘는 없는 걸로. 그 다음에 결혼 제도, 혼인 풍습을 한번 먼저 쓸까요? 서옥제야. 고구려에다가 서옥제라고 하겠어요. 여기 옥저 밑에다가는 민며느리제라고 써요. 여기에다가는 동해 자리죠. 족 외혼 요 정도 씁시다. 족 외혼. 그다음에. 장례 풍습을 한번 해볼게요.
볼까요? 여기 순장. 순장이 있었고요. 여기 껴묵거리가 있어요. 껴. 껴묻거리. 죽을 때 죽으면 이 부장품들 있잖아요. 왕관을 넣고 뭐 비싼 거 많이 넣잖아요. 그지? 그런 거 껴묻거리라고 그래요. 보석 같은 거 많이 넣잖아요. 옥저자리, 이 옥저자. 가족. 가족 공동부담. 목곽에다가 뼈를 이렇게 같이 하는 거예요. 쓰고 있죠. 일단은요, 요 정도만 요거는 정리하고요. 나중에 더 정리하도록 할게요. 일단은 여기서 오늘은 일단 끌게요.